여기 솔직히 첫 번째 저기 처음 발표이기도 하지만 이 장소가 이 소리 제가 솔직히 그 강의 때문에 매주 제 강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가 지금 이 수업 진행 방식을 사실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저기 선생님께서 제가 블랙리스트라며 작성하게 블랙리스트라며 발표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물리가 난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건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한문에 좀 배우는 사람의 입장인데 발표를 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 스터디 한다는 기분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그 이 소은이 씨 재무는 저한테는 또 그 연구하는데 또 저한테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 번역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논문 쓰기 전 한 2010년도에 처음 접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하루 동안 계속 했는데 많이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을 굉장히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이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읽는 것으로서 프린트물을 읽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25분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문은 1721년에 왕세자인 영조가 소은 이씨를 위해 직접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따르면 1694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1701년에 8세에 비간태풍으로 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719년에 경희궁과 그 다음에 그 화순홍주를 연연하고요. 1717년 4월에 이제 하역옹주가 두 살짜리 하역옹주가 그 존재가 감안한다면 결국 1716년 23살 내에 승은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721년에 그 영조가 왕세자가 되면서 종오품 소은에 책봉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11월 16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가 28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경희궁이 후장세자로 책봉되면서 1725년에 정빈으로 추중이 됩니다. 결국 이 3일 뒤인 19일에 이 제문을 짓게 되는데요. 이 제문에는 정빈가의 이제 추억과 그리고 이제 비통한 심정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제문은 한글본과 한문본이 같이 현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본의 경우에 그 한문본의 한자 도금을 한글로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리고 끊어 읽어야 할 위치에 표점을 그 먹으로 찍어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본을 비교한다는 면에서 함께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유세차 신축 11월 경자삭 19일 병우 유세차 신축 11월 경자삭 19일 병우 왕세제 견 상궁이시 이천작 서수 애전우 소운이시 영구 지전왈 오호통제라 왕세자가 상궁 이씨를 보내고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소운이시의 영구 앞에서 전을 올리고 말합니다. 오호통제라 세간 김우 애척 애척지통, 이기, 유여, 금일, 소주지사고, 오호, 이완순지성, 유아지질, 생자, 양가, 조세, 입궁, 이지, 선입냐, 여역,
연유, 기, 자유시, 기소처식, 진유, 규도, 식여, 소이, 암탄자야, 지어, 신거소실, 이익소심, 숙소, 경근, 여유, 가언, 처필, 규관, 여상, 해오이, 계지자, 시기, 인예이, 연제, 성복, 성심이, 연야, 명수, 남녀, 의죽, 부무, 지, 여심자, 이야, 지, 여심자, 여야, 경육, 규중, 종사, 선선, 여상활, 적선지, 필류, 여경, 일후, 인지, 진진, 지희, 필, 불지차, 백년, 위기, 이향, 기복, 불위, 일진, 해지, 차격, 오통제라. 세상에 어찌 애통한 막품이 없게리오마는 어찌 내가 오늘 당한 일과 같은 것이 있겠는가. 오호라, 완순한 성품과 우아한 기질을 가지고 양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입궁하였다. 너가 뽑혀 들어왔을 때 나 또한 나이가 어렸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처신하는 바가 규범과 법도가 있었으니 진실로 내가 남몰래 탐복한 바이다. 몸이 소실에 있을 때에 조심조심하여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고 삼가하였다. 내가 허물이 있으면 문득 반드시 엿보고서 가나였는데 내가 항상 뉘우쳐 그것을 고친 것이 어찌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겠는가. 선량한 마음에 지성으로 반복하여 그런 것이다. 명분은 비록 남자와 여자이지만 생각은 친구 사이여서 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너요, 너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나였다. 규중에서 경사스럽게 자식을 낳아 길러 자손이 번성하였으니 내가 일찍이 선을 쌓는 사람이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으리니 빛날 자손이 번성하는 기쁨은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백년을 기한하여 그 복을 누릴 것이다라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의 질병에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오호통제라. 염이지사 언역 참의 7년지내 연구 거창 채마 미해 거의 장서 생어 사세 위락 해사 언지 색의 사지 통의 평일 조심 유의 정제 피처 벽처 불원 명리지 명요 상상 자핵자 여기 불지 부지 이기 애 기자 당유 자녀 즉 결 불가 인 제외자 부득이 사지 입처 권례 금중 번우 번우지지 비이 소신 고 매자 공부 전익 불편 종 지어 치마 난이 지경 시수 지구 실 여지치야 수해 하급 명호 통의 오호 통의 너의 일을 생각하면 말하기도 비참하다. 7년 안에 큰 상을 계속해서 당해 채마복을 벗기도 전에 갑자기 멀리 가버리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과 같겠는가.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아프다. 평소 조심해서 오직 외진 곳에 조용히 있으면서 명예와 이익의 영역을 원하지 않고 항상 일찍이 자핵하는 것을 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미 그 자기를 갖고 집에 자녀가 있어서는 결코 그대로 궁궐과 집에 외제에 있을 수 없어서 부득이
너로 하여금 결례에 들어와 살게 하였다. 금중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장소이니 너의 평소 마음에 맞지 않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매번 스스로 두려워하여 갈수록 더욱 불편해하다가 끝내 깊은 병으로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실로 나의 탓이로다. 후회한들 어디에 미치겠는가? 오호라 아프다. 조즉 대여 이연 석즉 침잠이 불어 이일 경상지 참절 기인 언제 기인 언제 시 내 명이냐 비명이냐 위명이냐 즉 방면 이팔 기비 청춘 위비명이냐 즉 복성 황질이 과안제 아 관제야 제제 아, 수 불령급 여여 도 불령급 여 유와 아, 양아호 만복지 어, 호모 수 철석 심장 기 불체열야 오호 통제 오호 통제 아침에는 나를 대면하여 말을 하였는데 저녁에는 병이 심하여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날 그 감정의 참혹함을 어찌 참아 말하겠는가 어찌 참아 말하겠는가 이것이 곧 운명인가 운명이 아닌가 운명이 아니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방년 그 꽃다운 나이에 꽃다운 스물여덟이 어찌 청춘이 아니겠으며 운명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착한 이에게 복을 주고 간사한 이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비록 나에게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도 유독 젖먹이 두 아이에게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가? 만복이가 어미를 부른다면 아무리 철석 같은 심장이라도 어찌 찢어지지 않겠는가? 오호라 통제라 오호 통제라 타일 양아 장성 양문 생무 생모 여장 하어 답지야 언영 급차 오내 여할 여심 여차 이해 하연 추유 주서 변성 일모 진호 비호 당항 삭 상항 미성 임종 미결 습엽 이시 차한 경결 산한 명모 서망 고제 체루 여사 귀 귀현 대구 백여 평부 약지 대한지 금일 즉 약 법 심해 최고 대두 대군 이차성 목매 부득 여신 시역 여종 종천지 하냐 오호 통제 오호 통제 다른 날에 두 아이가 장성하여 만약 생모를 묻는다면 내가 장차 무슨 말로 답하겠는가 말과 행동이 여기에 미치니 오장을 도려낸 듯하다. 내 마음이 이와 같은데 너의 정에는 어찌 말하겠는가? 옛날을 생각해보면 문득 꿈을 꾼 것 같으니 진실인가 거짓인가 아득하여 깨어나질 못한다. 임종할 때에 연결하지 못하고 염습할 때에 보지 못하였으니 이 한이 맺혀 죽어서도 눈을 감기 어렵다. 서쪽으로 옛집을 바라보니 눈물이 물 흐르듯하다. 돌아가서 대궁을 배웠거든 나의 안부를 아랠 때 만약 오늘의 큰 한을 안다면 심해를 대략 말하고 대궁께 대신 고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로 목매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 역시 내가 죽을 때까지 한이다. 오호 통제라 오호 통제라 상장 제구 진기 무감 서여 평생 지정 영영 유지 서감 여의
석일 여 소정 택조 금작 이 영평지지 세감 범사 성 난측지 이기 여차 연연 해시 상상 평서 여심 이하 해물 삼감 아해 여하 이호 차생 통의 기왕 유명 영격 음신 난통 성탄 이래 유제 유척 한비 재무 열 불인성 초 촉하 유필 자 민응정 오호 통제 오호 통제 상장의 재부들은 후회가 없도록 극진히 하여 내 평생의 정을 펐으니 영영이 지각이 있거든 이미 나의 마음을 감할 것이다. 옛날에 내가 정지해준 묘지는 이제 너가 묻힐 무덤이 되었다. 세상 모든 일이 진실로 예측하기 어려워서 너가 이미 이와 같은데 내 살날을 어찌 믿겠는가. 평소 생활을 회상해보면 나의 마음은 어떠하며 물건을 접촉할 때마다 감정을 손상시키니 나의 정의가 어떠하겠는가. 이 삶은 끝났으니 가는 것이 애통하다. 저승과 이승이 영원히 갈라져 소식이 서로 통하기 어렵고 소리를 머금고 슬퍼하니 눈물이 흐르는 시대를 이루었으니 슬픔을 품고 재물을 지으니 공매어 차마 못 짓겠다. 촛불 아래에서 불을 적신, 붓을 적시니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못하였다. 오 동제라 오 동제라 혼의 미원 감차 애정 차 오도지궁 비 부인지토 오넌 남성 하일 부문 하용 유색 해시 갱경냐 사사 증비 물물 상식 방욕 동거이 해로 내하 기합이 부분 일익 상도 차정 나너 신우 유타 소영 가의 길택 유정 여신 가위 차견 여간 최전 형자 영 유지호 영 유지호 금 금여 참운 소여 신보 기인 식사 가찬 이부 평일 근식지 심제 인기 장인 갱당 세전 명필 불매 흠격 여성 오호통제 상향 영혼이여 멀리 가지 않았으면 이 슬픈 정을 살펴다오. 아,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표시는 제가 해석이 안 돼서요 못했습니다. 오난 말과 낭낭한 소리를 어느 날에 다시 듣고 오난 얼굴과 부드러운 낯빛을 어느 때에 다시 보겠는가. 매사 슬픔이 더해지고 물건마다 마음이 상하니 바야로 함께 살면서 해로 하고자 했는데 어찌하여 합하였다가는 다시 이별하게 되었는가. 날마다 더욱 애달파서 이 정을 억제하기 어렵구나. 죽은 후에 의탁할 곳이 있으니 밝은 영혼에 의지할 것이다. 길택을 정하였으니 나의 마음이 위로된다. 이에 여간을 보내어 형작을 대신 드리게 하니 영혼은 아느냐 영혼은 아느냐. 지금 내 이 글은 나의 신복을 하소연한 것이니 어찌 참아 글을 꾸미고 지나치게 칭찬하여 평소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을 저버리겠는가. 발인할 시기가 임박하면 다시 대신 잔을 올리게 할 것이다. 영혼이 반드시 어둡지 않다면 나의 정성을 헤아릴 것이다. 오 통제라 오 통제라 흠양하라.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들 보통 박수는 안 치죠. 박수 안 치고요. 예, 아니 치셔도 돼요. 치셔도 돼요. 굉장히 그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금요 강표 나오셔가지고 발표 잘 해주셨고요. 그냥 바로 이어서 탁효정 선생님 지금 막 눈길을 뚫고 오셨는데 선생님 바로 되죠? 네. 예.
뭐 넣을까요? 과일은? 뒤에 선생님 그 이미지로 소문되어 있죠. 네. 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학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장서각에 소장된 동물 중에 하나인 대불정 수능엄경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장서각에 소장된 건 이게 지금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는데 장서각에는 2번이 소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 지금 여기 한글 전시회 도록에 나온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2장의 첫 그 도입부입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정 열애 미딘 수증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 권 제2 온능 개원연사 비구 개환해. 이 여기에서 그 온능 개원정 연사는 그 중국의 중국 그 송나라 때 있었던 절인데요. 그 온릉이라 그래갖고 제가 뭔가 싶어가지고 혹시 그 왕릉 관련된 곳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가 지금 문검성 천주를 그 온릉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이렇게 높은 지대라가지고 구름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기후가 다습하고 또 따뜻해가지고 온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따뜻한 구름이라는 의미로 그 천주를 그 온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그 주자가 여기에 이게 그 주의가 여기에 부임해가지고 소산총림이라는 학당을 건립한 바도 있는 그 송나라 때 성당이 나름대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그 이 이름 높았던 도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원연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연화사라고 불리던 절이 그 당나라 현종 때 개원연간에 개원사라고 또 이름을 바꾸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송대에는 원래 연화사였던 절이 개원사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개원연사로 이렇게 잠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이제 비구 스님인 개환 스님이 이 주석을 한 그 내용을 그 조선 왕실에서 그러니까 그 세조 때 그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지금 먼저 저기 텍스트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안안과 극제 대중이 문불 시회하셨고 신심이 태어나여 염무실에 실각 분심하고 망인 연진 분별 영사하다니 금일에 개오금이 여실유와 홀우 자모 타타두다하고 합장 예불하사와 원문 열의 현출 신심의 진망 허실과 현전의 생멸과 여불생멸하사 이 발명성 하더니 언해본이 그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띠 안안과 모든 대중이 부협회야 가라치샴을 듣잡고 몸과 마상되 변환하야 염보대 무시부터 봄에 본래 마사말 읽고 드틀에부터 분별하논 그림에 이를 외오 아다니 오날날의 아롬이 젖 이른 아해 문득 자무 만남 같구다 하고 합장하야 부터들의 하사와 열의 신심의 진망허실와 현전의 생멸와 불생멸와를 나토와 내샤 두 가지 벌명하샨 성을 듣잡고저 원하더니 이거를 그 직역을 하면은요 그때 안안과 모든 대중이 부처를 배워 가르치심을 듣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생각하되 무시부터 오매 본래 마음을 잃고 티끌에부터 분별하는 그림자의 일을 그릇 알더니 오늘날의 알미 젖을 잃었던 아이가 문득 자모를 만남 같도다 하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여래께서 몸과 마음의 참되고 허망함과 헛되고 진실함과
문 앞의 생멸과 생멸하지 않음을 나타내시어 두 가지 발명하신 성을 붙잡고자 원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 오늘날의 이게 등용경 그 번역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고전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때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역을 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게 그 이 특히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여기에 저 부분이 나오거든요. 망인 연진 분별 영사하다니 요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을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냐 그러면 그 티끌에 붙어 분별하는 그림자의 일을 그르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건지 이게 사실상 이게 티끌 같은 것에 망인하고 그림자 같은 일만 분별하다 뭐 이런 이게 의미로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로서는 사실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그 이 책이 주석서예요. 개완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능엄경을 그냥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조선 왕실에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주석서를 번역을 했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그 주석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한문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 개완 스님의 주석에 해당됩니다. 서 중심이 호고하야 배불 발명야 하니라 전에 책하샤되 이동으로 위신하며 이동아로 그 위경이라 하시니 즉 신심진망을 미변허실이며 우책하샤되 염념생멸하여 유실진성이라 하시니 즉 불생멸자랄 역미능변고로 원현출이의하야 석이 발명야 하니라. 이 언에 보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의 마산이 감아야 알아붙혓 벌명 바라사우말 편이라 알피 책하샤되 동으로 목 이게 똥이 아니라 동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동아로 몸삼하며 동아로 경삼난이라 하시니 신심의 진실하며 망하말 허와 실화를 가라되 못하며 또 책하샤되 염념이 생멸하여 진실한 성을 일난이라 하시니 생멸 아니하난 것을 또 능히 가라되 못하논 전차로 두 뜻을 나토와 내샤말 원하사와 벌명을 바라사온이라. 이 번역을 하자면요. 대중의 마음이 강하여 알고 부처님의 발명을 바라는 것을 편 것이다. 앞에 책 하시되 움직임으로써 몸을 삼으며 동으로써 경삼는 것이라 하시니 신심이 진실하며 허망함을 헛됨과 진실함을 가리지 못하며 또 책 하시되 생각마다 생멸하여 진실한 성품을 잃는 것이라 하시니 생멸 아니하는 것을 또 능히 가리지 못하는 까닭으로 두 뜻을 나타내심을 원하여 발명을 바라는 것이다. 그 이게 제가 이렇게 빨리 이게 끝날 줄 알았으면 이 뒷부분을 조금 더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딱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능엄경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능엄경 이야기가 요 바로 다음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기 인도의 그 어느 왕이 그때 이제 부처님께 요 바로 다음 부분에 그 어떤 거를 묻냐 그러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법을 만나기 바로 전에 그 만났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
완전한 그 저기 그 이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대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해서 그대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 그대 군자 한문에 그대 군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은들 살려준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너희자를 썼어요. 근데 저도 이제 너희자를 쓰면서 이게 어쨌든 신분이 비록 낮지만 그래도 주군이로 더 높아져야 되는 얘를 이제 순상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었지만 이제 은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편하다는 의미로서 그냥 너라는 걸 제가 제가 능험기에 관해서 다 들었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듣기로 옛날에 밀교수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경전은 그로 근데 뭐 밀교부라고 밀교부로 이제 뽑히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상 능경은 4대 대승불교 4대 경전 중 하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그 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승불교의 탄생 배경하고 능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소승불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상자부불교 있잖아요. 저는 사실 환영이 와 계셔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러다가 또 틀린 거 나올까 아무튼 저기 대승불교가 탄생하게 된 어떤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로는 상자부불교에 있어서 니르바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열반, 열반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어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멸의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든 욕망과 모든 어떤 원소들까지 다 이제 소멸되는 그 이 정멸 상태로 가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어떤 고요함, 궁극적인 어떤 그 열반의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승불교 시기가 되면 굉장히 개이론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우리 어른은 모든 걸 다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사실상 궁극적인 해탈, 우리 보면은 보살, 해탈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사실상 관심 이런 어떤 이 표현으로 되게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특히 광경 같은 데서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약간 그 반박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대승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불생불멸의 개념 있잖아요. 불생불멸.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저기 그 보살의 경지, 부처의 경지가 사실상 보면 가장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능험경 같은 경우에도 그 바로 다음에 그 대승경전이 탄생하게 된 여러 가지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게 그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없어지지 않는 것, 본성. 여기서는 능험경에서는 본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게 보면 일종의 불성을 표현한 의미죠. 그 본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의 사실상 모든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긴 하지만 마음의 본질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밀교부 경전으로 이게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게 보면 대승불교의 이제 4대 경전 중에 이제 하나로 뽑히죠. 근데 이게 사실상 그 부분은 밀교부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이 문헌경의 어떤 등장 시기 자체가 그쪽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고 특히나 그쪽에 밀교부 쪽에서 이 경전을 굉장히 이제 수승한 뭐 최승환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존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안 한문 이에 네. 그 중심이 감호하야 기불 발명이 아니라 전에 착하실 때 동으로서 이 동으로서 몸을 삼으시며 동으로서 경을 듣는다 하시니 그냥 해놨는데 이 뭘 제가요 저도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이게 그 아니 주석서가 더 어려워 어떡하니 진짜 아니 그래갖고 내가 이 동으로서 경을 삼는다는 건 알겠거든요. 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설교강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은 경계라고 번역을 해요. 예를 들면
바깥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에 있는 김백희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이민주쌤 보기에. 이게 판단이잖아요. 김백희 자체가 아니고 김백희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신의 호호, 편견, 경험, 지식들이 다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작동을 동의라고 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판단들은 주관적인 의지와 관심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동,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계가 없는 거죠. 안에다 아무 욕구도 없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도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그건 동하지 않은 거예요. 동할 때 비로소 사물이 탄생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단지 표상일 뿐이다. 표상이란 건 우리가 불러서 앞에 세운 겁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불교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이게 딱 지금 팔만대장경이 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 세계가 아니고 자신의 경험과 욕망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어디서 와요? 인간의 본래 에너지에서 오는데 우리 갖고 있는 진짜 자신의 에너지와 이렇게 표상화된 에너지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이 있다.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성이라고 해야지. 그 불교 전문 용어로는 상, 법 이렇게 구분을 해요. 상은 이미지의 세상이고 법은 진실과 객관의 세상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조선 한국 불교의 대표인 월효가 깨달은 바가 이거죠. 해골물을 마셨는데 해골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감로수했잖아요. 잘 먹었죠. 근데 해골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하루는 뚝한 거죠. 물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걸 두고 생각하는 판단이나 인상도 달랐기 때문에 잠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게 모든 세상이 나의 주관적인 환각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고 양반이 다시 유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첫머리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시 안안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안안. 이게 지금 부처지자 중에 경이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고 결국 부처가 한 얘기들을 다 외워가지고 거의 캐논라이즈 경쟁하는 사람이 안안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 수많은 사람들이시죠. 본부를 시위니까 그대로 한글로 보낸 게 있어요. 부처께서 보여주고 깨우치신 말을 듣고 그리고 심신이 태어나는 건 안심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다 너의 환상에 불과하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 갑자기 마음에 있는 짐들이 쫙 풀려나왔다는 거죠. 태연을 편안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메시지 무시세리. 근데 이게 끝없이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수많은 생각과 판단들이 자기 자신을 괴롭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심을 놓쳤다. 그 뒤에 망인, 연진, 분별 영사 이게 지금 핵심 코드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연지는 연은 뭐뭐랑 인연해서 뭐뭐를 계기로라는 뜻이죠. 뭐뭐를 베이스로 해서 지는 감각 기관이에요. 먼지 진짜가 그래서 육진 육근 그러죠. 그러니까 눈, 코, 귀, 그다음 생각도 마찬가지로 감각 기관인데 그 대상들이 있죠. 향미, 뭐, 맛 등등. 이걸 통해서 분별한다는 건 없는 세상을 구분하고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다 어쨌든 다 자기 그림자를 보관하는 영사예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연진을 망인하고 잘못 오해하고 영사를 분별했다고 읽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신미등등 대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망진을 동사로 쓰고 연진 분별 영사를 거의 불교식이 이어지는 전체 목적으로 봤어요. 이거 보이죠? 드틀에 붙어, 이게 붙어가 인연하는 뜻이고 분별하는 그림에 분별하는 그림자라고 해서 분별 영사 뒤로 막 이어붙였어요. 지금 하여튼 결과적으로 먼저 해석은 다 똑같은데 하여간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분별을 구분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전 고어에서는 분별이
생각을 좀 스마트하고 하다는 뜻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이 분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불러오는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위칼파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 세상을 구분함으로써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이게 한 줄이에요. 불교에. 분별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쓰이고 있다. 인간의 이원화 작용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불교를 이길 거다라면 이제 해결, 그치? 아까 열반 태교정 씨가 이게 완전히 정멸로 해석했는데, 열반의 닐반의 원래 원어는 촛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끄다는 뜻이에요. 그냥 타오르는 열망이 없다면 세상이 평온한 거예요. 그 닐반은 자기 스승의 불을 끄면서 평온한 세상을 다시 되찾는 것에 해당한다. 이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사태를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었다가 엄마 제대로 찾은 것과 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생명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 삽장 예불하고 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심신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이 심신인데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 안에 보면 생멸한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하는 거 얘기해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멈췄다 사라지고 지속했다 사라지고 이게 의식의 표면을 떠도는 건데 그 아래 깊은 곳에 우리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본심, 뒤에 2페이지 보면 진성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승신론이라는 불교의 핵심책을 보면 이 보면 생멸과 불생멸 사이에 화합으로 인간이 존재한다고 그러거든요. 불생멸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 생멸의 세계에 수만 년 동안에 인습이 되어 있어가지고 불생멸의 지평을 읽을 수가 없다. 이거 완전한 정말 바다 밑에 고요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원래 세상은 고요했는데 나도 평안했고 생멸의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매우 이게 특이한 인도식어법을 지금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여튼 내용은 그래요. 이게 지금 몸으로 움직임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불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 팔만대장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타크 형식의 능력을 보고선 불교 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산 정의학용이 이제 이 논법이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주자하고 좀 닮아 있잖아요. 다산의 주자를 비판할 때 주자는 불교다라고 시작을 해요. 원래 이교면 마인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순엄경에 나오는 본체 본심 진심들을 유각 시교식으로 막 포장해가지고 막 새롭게 이렇게 엉터리로 끌고 온 게 주자학이다. 그 자기는 유학의 본령을 찾겠다 하면서 순흥경의 이걸 이제 불교의 핵심 경로로 이룹니다. 뭐 그건 사이드 정보고요. 아이고, 절대없이 얘기만. 강사님 물어봐도요? 그 습가물이 사리가, 불사를 벌리는 중에 습가물이 사리가 분신하고 또 분신했다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분신한 거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공중에서 수만 개로 이렇게 이게 사리가 갈라지면서 다련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폭죽 터지듯이 실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 사건들이 실록에 이제 수백 건이 나오는데 세조말로는 9천 건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 하나를 딱 모셨어요. 하나 사리 하나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이게 함원전인가 그때 함원전이 이제 그 내불당이었거든요. 세조 때 함원전에 그 사리를 모셔놨는데 갑자기 사리가 공중에서 수만 개였던 뭐 이때는 백몇 개로 갈라졌대요. 근데 그 사리가 그렇게 잘 갈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분신을 해가지고 안 오셨다. 몸이 나아진 그러니까 이게 보면 폭죽 터지듯이 펑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오색 뭐 찬란한 빛이 그 내불당 주위를 감싸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면 세조가 이제 또 거기 갔을 때 세조가 그 상원사를 도와잖아요. 강원도 상원사, 그 경기도 상원사 전부 다 세조 이전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경기도에 있는 양평 용문산에 있는 그 상원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조 그게 그림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게 뭐지 관세음보살 영웅기 그 관세음보살 영웅기 거기에서 보면 그림까지 찍어놨어요. 자기가 본 장면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림 어떻냐 그러면 세조가 다 산에 딱 이르자마자 저 뒤에 관세음보살이 이게 그거 거의 보면 절에 몇 배나 이제 더 큰 이제 관세음보살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세조밖에 없어. 못생게 웃는다. 아니 그 제가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게 그 세조는 사실상 이제 불교사 전공자들한테는 애증의 대상이잖아요. 인수 대비도 마찬가지고 문정왕후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불교계하고 외부 사람들이 180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저는 사실상 그때 그럴 때 이제 경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닌 약간 이 애매모호한 이 나는 이게 예전에 이제 절밥을 조금 먹었으니까 안에 약간 다리를 걸친 것 같긴 한데 나는 또 나는 한중년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 그래. 경계인으로서 딱 봤을 때 애증의 대상인데 세조의 어떤 그런 그다음 불사 그다음에 보면은 그 불교계에서요. 내가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문정왕후의 어떤 불사에 대해서 전부 다 다들 보면 역사학자들은 비판적이잖아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했다. 또 불교계에서는 호법신장 대보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 기사를 이걸로 했어야 되나 무슨 내가 막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상 좀 그런 약간 공작 정치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냥 웃음으로 대신할게요. 센 웃음으로. 근데 그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그 밀교 경전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방금 찾아봤거든요. 이게 저도 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이 능엄경 7권에 속해 있는 능엄주라고 아시죠? 이 능엄주가 지금까지도 불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독송하는 이게 그 사실상 주문인데 이게 영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이제 원래는 밀교에 속한 경전으로 이게 꼽혔대요. 근데 내용 자체가 밀교 내용이 아니라 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다 보니까 선사들이 다 주석서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대승경전, 내용은 대승경전인데 꼽히기는 이제 밀교, 그 밀교에서 이 그래가지고 어떤 전설이 이제 이어지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인도에만 있을 때 그 반란 밀제가 이걸 쓰고 나서는 절대로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밀교 경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봉인이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당나라 때 사실상 이제 그거 반란 밀제에서 한역이 되면서 이게 중국으로 건너갔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게 사실상 또 구라라는 게 이제 학자들 얘기거든요. 왜냐면 용어가 전부 다 인도 용어가 없고 다